중국 상하이 자동차 SAIC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로웨로에오가 19일 프레스데이 현지 시각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2017 상하이 모터쇼에 비전 ERW 비전 2 콘셉트를 출품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선보일 럭셔리 SUV의 디자인을 예고하는 모델로 유럽 감성을 자극한다. 커다란 그릴과 LED 헤드램프를 하나로 연결한 얼굴이 인상적이다. 크롬과 LED를 아낌없이 베풀었고, 범퍼 양끝으로 L 형태의 주간 주행등을 달았다. 옆구리에선 그릴과 비슷한 형태로 초록빛을 내도록 디자인한 커다란 필이 돋보인다. B필러를 생략하고 좌우로 여닫을 수 있는 도어를 채택해 승하차를 쉽게 한 점도 매력적이다. 캐릭터 라인을 연장해 볼륨감을 강조한 뒷모습은 역동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이다. 푸조 아이코쿠핏과 비슷한 형태로 계기판을 스티어링 휠 위에 두었는데 크롬과 대형 모니터를 사용해 클래식과 미래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했다. 센터인 초대형 모니터를 세로로 담았고 욕조 스타일의 시트는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만들어 촉감을 살렸다. 아직은 디자인 컨셉이기에 파워트레인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앞뒤 각각 하나씩 총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고 0-100km 가속 시간 4초, 항속거리 500km, 15분 급속 충전 80% 및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만 알려드립니다.